네, 김영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맞춤 볼래요. 오늘 어떤 네. 두 가지 아이템을 들고 나오셨죠? 네. 하나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네, 네 박진 외무부 장관이 예. 갑자기요? 예, 미국으로 갔습니다. 왜요? 그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을 만나기 네. 위해서 갔는데요. 네. 이제 가서 우리나라 극우 언론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아, 윤 대통령이 4월에 미국 가요? 네. 5월에 일본 간다 그러는데 G7 회의에. 네. 네.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박진 장관이 미국에 가서 토니 블링컨과 이제 네. 그 국빈 방문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네, 있지만 예, 있지만 미국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는 보도했지만은 실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아,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측에서요. 네, 네. 그래서 뭐 박진 장관은 미국 측에 뭐 북핵 위협 관련을 해서 뭐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굳건한 한미 뭐 동맹 뭐 연합 방위 태세가 어쩌고 저쩌고 핵 억제력 뭐, 그렇죠. 예. 네, 뭐 확장 억제 뭐 실효성 뭐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뭐 전략 동맹 뭐 이런 얘기를 네. 잔뜩 하면서 이제 북핵에 대한 어떤 서로 한미 간의 굳건한 무슨 이런 걸 다시 재확인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예. 미국 측은 또 입장이 전혀 다른 걸로 예, 보여지고 달라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다릅니까? 미국은 북핵 위협에 관련된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네, 오히려 대만 해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또 태평양 도서국을 지원을 해라 니들이 한국 보고. 아 대가가 크네. 아주.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대중 대러에 대한 한국의 어떤 협조를 해라. 아.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히려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생각해보겠다, 뭐 이런 식인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예.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변화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 쪽으로 돌아서면서 한국과 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걸 패싱을 하는 듯한 어떤 그런 제스처가 보여지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그 한미일, 어떤 이 공조에서 이제 갑을병의 어떤 체제가 계속 이제 굳건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갑이고 예. 일본이 우리고 한국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에 한국 너희들도 좀 참여를 해라. 예, 그리고 뭐 대러, 그러니까는 뭐 우크라이나 쪽이겠죠. 우크라이나에 니들이 무기를 좀 대라. 예, 뭐 대중 전략에서도 뭐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이런 예, 예, 전쟁이 예. 나게 되면 니들 파병도 좀 하고 예, 무기도 좀 팔고 뭐 지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철저하죠. 그렇죠. 네. 뭐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미국이 네. 아닌 것이죠. 네. 전통적인 미국의 제가 알기로는 포린 팔러시 외교 정책은 일본은 이 대리해서 네.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관리하는 거기서 네, 한국이 네. 예, 거기서 추종하는 네. 한미일 협력이라 그러지만 말씀하신 대로 갑을병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 관계 그죠? 중국하게 그렇죠. 심각해지는 네. 거고. 결국엔 우리가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뭐 똘마니 역할을 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요. 아 실제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돌격대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뭐 본인이 뭐 제1 그 뭐 그 뭐라 그랬죠? 네.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영업 사원이 됐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박진 장관이 미국에 이제 어떤 뭐 계획에서 간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그 토니 블링컨이 이제 중국과의 어떤 만남 때문에 오는 길에 예. 한국을 들릴 예정이라고 아 본래는요 예예 예정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저번에 그 정찰 풍선 대형 풍선을 보내서 풍선 미국이 사건. 격추하는 사건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쁜 상황이어서 그 계획을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토니 블링컨이 안 오면 국빈 방문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 이제 급하니까 쫓아간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가려고 그래요? 자주 만났잖아요. 국빈 방문을 요구하는 걸 보니까 뭐
실적인 대통령이 김건희 대통령께서 백악관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도 있겠네. 네, 라는 생각이 좀 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2월에 박미설이 있던데. 네, 그러니까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2월에 이제 그 미국의 의회 초청으로 가서 연설을 하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요? 지난번에 그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그렇죠, 하원 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패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주지도 않았고. 네, 그 근거리에서 영국 배우들인가 그쪽 영국 팀들하고 술을 한잔 하고 계셨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마 지금 그 괘씸죄가 계속 지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자기보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자기 체면도 안 설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자기가 이미 찍힌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겠죠. 그거보다 더한 더 대우받는 국빈 초청을 원하는데 미국이 1년에 그 해외 정상들, 다른 나라 정상들 국빈으로 맞아들이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게 우리 윤 대통령한테 티오가 나올지 그건 굉장히 굉장한 대가를 줘야지만 국빈 방문 국빈 말고 그냥 정상으로 방문하면 안 돼요? 비행기 타고 가면 뭐 공항에서 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네. 펠로시도 패싱했었고 뭐 그 전에 그 문제에 대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발언을 했는 한 거를 미국 정가가 다 알고 있는데 또 무인기를 해서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을 해왔고 그렇죠. 지금 그 실제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핵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국빈 초청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면 또 뭐 사고 칠 것 같은데 분명히 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고가 글쎄 말입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방문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추진 박진 장관이 애가 달아 있는 것. 두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노르웨이 수출을 위해서 현지에서 이제 혹한기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 K2 이 흑표 전차라면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권위 그렇죠. 인정받는 전차인데 최고의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산 무기 중에 이제 하나인데 대부분 다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노르웨이 측에서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아까는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에서 이제 그 혹한기 훈련 테스트할 때 K2 흑표 전차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둘이 서로 경쟁을 했는데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노르웨이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에는 이제 그동안 독일의 레오파드 이런 전차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나 봐요. 수천 대가 깔려 있고 이미 이제 그 뭐 정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체제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서 그걸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이미 폴란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뭐 K9 자주포랑 뭐 뭐 저 경공격기 뭐 F-50 이런 것도 지금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현지에 공장을 짓기로도 하고 다 이런 계획이 다 어떤 옵션이 있는데 노르웨이가 이거를 노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갔나요? 이제 그걸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뭐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제재를 받거나 그다음에 WTO의 무역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정전 협정 위반한 부분도 있고 계속 핵에 대한 무장을 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고 하다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 정부한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미국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뉴스처럼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를 멀리하고 오히려 일본과의 어떤 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어떤 이런 제스처에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그걸 눈치를 챈 거라고 챈 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아리백 그런, 아리백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생에너지 문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네. 사겠다고 해서 덜컥 계약을 해놓고 수년간의 어떤 이제 그 우리나라가 빨리 만들어서 이제 뭐 물건을 빨리 배송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나중에 국제사회 제재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럴 바에는 기존에 쓰고 있던 독일제를 쓰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우리의 정치적 추측을 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근거가 있는. 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참 대통령이 무슨 저희가 무슨 뭐 영업사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업사원이야. 영업사원이면 말이죠. 그 자국에 어떤 그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판매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쪽의 네, 여러 가지 네. 관계들을 잘 알아야 이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없이 계속 핵 얘기하고 원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노르웨이에서는 부담이 갔다 뭐 그런 말씀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네. 그 핵을 뭐 그린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핵을 더 핵발전소로 더 많이 짓겠다라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핵을 우리가 무장을 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핵발전소로 더 짓겠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짓고 나면은 그 핵 연료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약 때문에 사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주겠냐는 거죠. 네? 발전소는 지어놨는데 연료를 살 수가 없어. 예. 네. 차는 샀는데 기름 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이 윤 정부가 원하는 핵을 그린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노르웨이는 재생 에너지가 아마 90% 이상. 그렇죠. 네. 거기는 뭐 원자력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참 이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발전하는 어떤 양태라든가 글로벌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알고서 네. 그래서 외교도 하고 영업사원도 돼야 되는 것이지 글로벌 흐름도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구태하게 과거만 고집하면서 영업사원을 하게 되면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구직 웹 사건에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벌써 구직 앱이 나온 지가 뭐 10수년이 지난 상황인데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 뭐 네. 무슨 영업사원을 밖에 네.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영업사원은 아무나 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진짜 고도의 전략과 고도의 예. 지식을 갖고 있어야 맞습니다.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맞점 몰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네.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